하나, 셋. 하나, 둘, 셋. 아. 아하. 블랙가드 이어서 가야죠. 저기든 전편을 찍고 전편을 찍고 업로드를 걸고 자고 일어나서 방송을 켜는 거면 좋겠는데 우리 댕댕이가 밤새도록 설사를 여러 번 해서가지고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아, 컨디션이 좀안 좋네요. 근데 얘가 니암이네? 니암이가 로고에 있구나, 이렇게. 로고라고 해야 되나? 메인이 마크에 있군요. 안 어울리네요. 얘는 진작에 죽었거든요. 여기 죽어서 아웃이 된 동료인데, 이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게임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이제 인기가 없는 게임이다 보니까. 한번 설명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팀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게임인데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쉬지 않고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약간 만들어뒀는데요. 먼저 이제 게임 지금 화면에 지금 왼쪽 하단에 있는 녀석부터 주인공 파티고요. 왼쪽에 있는 녀석이 주인공, 누명을 써서 범죄자로 몰린 녀석이고요. 두 번째는 그냥 범죄자고요. 방아한 놈, 드워프. 자,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블랙가드 편 설명서를 키고 들어가야겠네요. 주인공은 이제 공주 살해 누명을 써서 갇혔었고요. 그리고 이제 왜 오른쪽에 있는 드워프는 방아범. 얘는 진짜 방아한 놈이고요. 그 드워프의 오른쪽에 있는 마법사는 이제 불륜으로 세 명이 잡혀 있었는데 같이 이제 합심을 해서 탈출을 했죠. 그리고 여자 공수가 있었어요. 병에 걸린 동생을 치료하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주인공 파티 합류해서 꽤 오래 싸웠었는데 스토리상 약 먹고 벌레 먹이가 돼서 죽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 영상은 이제 8화? 제목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벌레로 죽은 곳이 이제 검투사들이 싸우는 데거든요. 검투사가 싸우는 데서 왜 벌레랑 싸웠는지 모르겠지만 검투사들을 사냥한 벌레가 있어요. 걔한테 죽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강력한 검투사 중한 명으로 나온 녀석이 이제 대머리 새로 합류된 동료고요. 네 번째 해당하는 녀석이죠. 다섯 번째는 이제 주인공의 오랜 친구로 주인공 라이산더 공주 그리고 여기 이제 아우렐리아라는 여법사 이렇게 네 명에서 친구였는데 이 라이산더가 알고 보니 나쁜 녀석이다 해서 이 녀석을 쫓아서 여행을 떠난 내용입니다. 네, 떠났다가 검투사들 있는데 잡힌 거예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파티로 여행을 하는데 공수 빼고 네,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 내용입니다. 아 너무 힘드네요. 아 노잠. 거의 켜나가는 기분이야. 24시간 방송하는 기분이야. 새벽에 분명 똥을 치웠는데, 물똥을 또 쌌더라고요. 기저귀에다가. 또 치웠는데, 또 쌌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 자, 이것 같은 경우에 이제 투기장이고요. 다시 들어왔습니다. 바로 들어와 버렸는데요. 적이 몇 명이야? 전투를 끝나면 이제 근데 뭐 조건 그런 게 없습니다. 저번 전투까지만 해도 뭐 조건이고 나발이고 있었는데 그냥 싸우네요. 적은 당장에 이제 한 턴이 필드에 지금 보이는 양이 한 턴인 것 같고 한턴 이상이 보이는 것 같은데 적이 되게 많네요. 지금이 둘, 넷, 다섯, 다섯 명다 나왔네. 한 바퀴가 되면은 표시가 나오는데 표시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저희 굉장히 많습니다. 다들 잘 모르겠어요. 자, 갑니다. 너무 난 이제 오늘은 조심해서 해야 돼. 난 이미 벽을 넘었어. 보통 이게 게임을 좀 하다가 체력 떨어지는데 이미 오링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천천히 이제 뇌를 써가면서 게임을 하겠습니다. 아유, 아하, 아이 목소리가 막 나갔네요. 마이크 설정을 한번 바꿨기 때문에.
마이크 음질이 너무 막 깨지고 그런 게 많아서 마이크를 샀어요, 새로. 아직 안 왔습니다. 근데 마이크 설정을 바꾸니까 음질도 안 깨지네요. 그래도 더 비싼 마이크를 샀기 때문에 어떻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차이가 있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마법을 써서 적들을 제압할 수 있는 게임이에요. 방금 누가 법사 같은 거 쓰지 않았나? 나? 여자 드워프 고블린? 블랙 오버. 이게 정체 고블린이네. 아, 고블린이 사람처럼 생겼는데? 약간 이제 연두색이 아니네요. 오우거도 사람처럼 생겼네요.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법사들이 사실상 메인 딜을 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높은 데미지를 넣을 수가 있고 안정적으로 퍼센트 높게. 전사들은 조금 이제 하자가 있어요. 고블린은 그렇게 큰 위협이 안 되니까 오우거를 제거를 하고 싶은데 약간 거리가 떨어져 있죠? 잠깐만 잠깐만,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이건 됐어. 실패하게 될 경우에 이제 마나가 달진 않습니다. 불러야겠네요. 적들을 불러서 전투를 해야겠네요. 야, 너무 센 거 아니냐? 활자비가 데미지가 지금 제일 셉니다. 그거 데미지고 나발이고 숨도 못 쉬고 있어요 지금. 어떡하죠? 다음 턴에 맞으면 죽을 것 같은데? 6번으로 이제 회복을 걸어주고, 99%니까 걸어주고. 야, 블랙 오거는 다음 턴에 올 거 아니야. 잘 싸워야 된다. 블랙 오거에 먼저 데미지를 걸겠습니다. 사실상 다음 턴이 돼도 블랙 오거가 아닌 이상은 안 죽을 것 같으니까 블랙 오거 먼저 처리를 걸게요. 이제 닿을까 데미지가? 성급했나? 아우, 야, 이거 아픈데? 상위 마법으로 쏴주고. 그렇지, 반피 가까이 달았네. 3레벨 마법, 4레벨 마법까지 있고요. 4레벨이 가장 강하고요. 4레벨 같은 경우에 이제 마법을 사용하게 되면 약간 이제 부가적인 효과라던가 마법 자체 명중률, 약간 특수한 상황에서 여러 명을 맞출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변하기 때문에 사실상 3레벨 마법이 제일 세요. 최강의 마법이기 때문에 단일 3레벨 마법은 혀가 왜 이렇게 꼬이는지 모르겠네요. 돌아와봐. 반응 때리는 거 없네. 이동할 때 뭐 때리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얘는 없네요. 그렇지, 천천히 눕혀. 그렇지. 강력기를 쓴 건데, 아, 나를 위주로 쓰면 내가 데미지가 더 받거든요. 근데 동료를 위주로 썼죠. 상당히 지금 불편한 상황이네요. 적들이 와감이에요. 이거는 데미지를 일단 넣겠습니다. 아, 이건 좀 아니지. 이건 회복을 해야 되나? 블랙오우가 멀리 돌아오는데 오우거를 제압을 할 때 하나로 죽으면은 약간 귀찮아지거든요? 풀템이 굉장히 긴 게임이기 때문에 많이 위험해져요. 이제 이렇게 오우거같이 강력하고 거대한 녀석은 들어오는 칸수가 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세 칸의 여유가 있어야지, 3칸에서 4칸의 여유가 있어야지 걸어서 들어옵니다. 지금 법사와 블랙 오우거 사이에 저기 여기 돌담이 있죠. 이 칸수가 여기가 두 개이기 때문에 못 건너올 테고 여기를 돌아도 못 건너옵니다. 왜 여기 있는 걸까요? 왜? 이유가 뭘까요? 또 싸웁니다. 몰라요.
시간 많아서 오겠죠. 1대1로 보냅니다. 사실 명중률이 굉장히 좀 구리구리해요. 상처를 입으면 더 떨어지는데 어쩌겠습니까. 이미 입은 거를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버텨줘야 돼. 제가 아 쟤를 보내면 안되고 방패를 보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많이 됐어. 얘를 일단 잡아줘. 어 그렇지. 너는 일단 회복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어주고요. 대기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거. 저 녀석이 일단 데미지를 굉장히 많이 받아주고 있긴 해요. 저 창자비가 다음 턴에 죽어버리면 말짱 깡이긴 한데 이제 반응 전투로 은근히 딜 넣어주고 있거든요. 공격을 하는 법사들은 이제 마법에 이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버텨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냥 먹으면서 힐까지 받아야 되는. 당장 이제 못 때렸고 법사가 아직 3레벨 법을 한 번 더 쓸 수가 있죠. 18레벨 만화가 달기 때문에 맞기만 하면은 내 생각에 어떻게 돼. 아 이거 어쩔 거냐 이거. 네, 지금 법사의 턴 슬롯을 보시면은 오른쪽에 이제 창자비 사이에 대머리 사이에 약간 이제 뾰족하게 막대기가 하나 있는데 저것이 이제 턴 한 턴이 지나간 종류를 뜻하는 겁니다. 야 근데 영상을 길게 자르니까 좋다. 내가 게임 시작할 때마다 약간 이제 마이너한 게임을 좀 많이 하거든요. 제가 부정적인 평가를 그럴 때마다 이제 게임에 대해 설명을 한번 하고 들어가도 부담이 적어. 중간중간에 계속 설명할 수 없으니까. 맞아 그렇지. 아직 상당히 위험하게 보거든요. 창자비가 한번 회복을 했으니까 막간을 이용해서 마녀를 사용해서 블랙 우걸 잡겠습니다. 맞았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웃이 된다거나 완전히 기록의 상태가 된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막간을 이용해서 원소 폭발로 제압을 하죠. 여기까지 해버렸으면은 어느 정도 이제 안정권인 것 같아요. 가장 이제 변수가 있는 블랙 오거 강력한 데미지를 넣는 녀석들을 압박을 넣었기 때문에 아 던지네. 이 정도면 되겠지? 이름 와서 이제 마법을 지금 굉장히 강력한 마법을 연속으로 맞춰서 제압을 했고 세사 법사의 역할은 다 했습니다. 이 정도 와버리면 이제 젠으로 이식 차긴 하는데 이렇게 해서 상위 마법을 쓰는 건 솔직히 너무 오래 걸리고요. 10턴 가까이 버텨야 되는데 이게 한 턴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거 이제 와버린 이상 딱히 할 건 없어요. 힐 가끔 주는 정도입니다. 그러하다. 템포상 기회가 없을 것 같은데 법사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마법을 많이 사용해서 이제 만화가 이제 너무 아픈 거 아닙니까? 아 이거 좀 많이 아픈데? 그래도 이제 마법에는 좀 한계가 있으니까. 자 뭐 이렇게 됐는데 사실상 힐을 주는 게 난 그러기까지 옳은지 모르겠고 제압을 해두죠. 먼저 이제 눕혀두겠습니다. 눕혀주겠으면은 마녀의 잠좀 눕히는 효과가 있는데 거의 지금 없다시피 안 맞고 있거든요. 약간 불만이 많아요. 한 턴만 어떻게 넘겨준다면은 지금 도망간 거죠 쟤. 그러면 이제 더 붙어야 된다는 거네. 이 당장은 뭐 아이템으로도 채울 수 있고 그렇긴 한데 피해줄래? 아 그런 거 없고 솔직히 아이템으로 채우기에는 너무 아이템 비싸요. 수준도 기질이 있기 때문에 턴의 템포를 살려서 최대한 안정적으로 회복하면서 가겠습니다. 아 관중들 지들이 안 싸운다고 야유하고 난리났죠? 브랄타팡 한 대씩 때려야 되는데 여기서 이 게임에서 검수선 노예나 다름이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덮치고 싸워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도 참아야 되죠.
30 체력으로 세이브가 됐으면 약간 여유가 생겼는데 같이 전투에 합류를 해서 죽일 수 있으면 죽여주겠습니다. 그렇지, 이게 정상이지. 도망가네요. 도망가는 게 아니라 젤롤이네요. 잘 됐어, 일단 하나 끊을 수 있어. 쟤는 그렇게까지 잘 쳐맞는 녀석은 아니기 때문에 가서 50%. 이 게임은 엑스컴처럼 거의 안 맞습니다. 솔직히 95% 해도 안 맞을 때는 자주 안 맞아요. 다섯 번 때렸는데 네 번 안 맞은 적 있어요. 95%인데 야, 뭐 맞거나 안 맞거나 하기 때문에 그냥 때리면 됩니다. 확률에 기대지 마. 어차피 안 맞을 운명이었어. 난 이해가 안 돼. 95%인데 네 번 안 맞는 게 한번 당하면 놀라잖아요? 아, 근데 안 놀라요. 왜냐? 자주 안 맞으니까. 그만큼 너무 피곤합니다. 게임 하면 확 지쳐요. 미친 게임이야. 잡아! 이렇게 예쁘게 들어가시죠. 검사는 은근히 명중률이 세야 합니다. 이렇게 안 맞을 때 되면 그냥 안 맞기 때문에 딱히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을 하고 할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슬슬 이제 힐 주면 되겠네요. 야, 그거 잠깐만,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은? 일단 창자비가 합류를 하게 되면 훨씬 쉬워질 부분인데, 그렇지. 얘네가 힐포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원턴으로 제압을 하는 게 좋아요. 근접에서 쏘네요. 멍청하게 근접에서 쏘면 안 맞는데. 고민되는 게 누구를 해줄진데, 방패 드네가 잘 버티긴 해도 지금 앞에 있으니까 방패를 해줘야겠죠. 이 방패가 잘 싸워요. 방패 살립니다. 혹시 모르니까. 그렇지, 회복의 샘을 활용해서 비교적 깔끔하게 이겨나오고 있죠. 아, 더럽게 안 맞아요. 포션을 채운 거 같죠? 모션이 뭔가 스킵이 됐는데, 아, 포션을 채운 걸 겁니다. 잠깐만, 아우렐리아랑 얘네 과연 피해. 아, 야, 이 살았으면 됐어. 야, 빨아주고요. 우리 잘 됐어. 아, 귀중한 마늘 저기다 박았기 때문에 다시 회복을 해야 되죠. 평타를 치던가. 이 게임은 신기하게도 화살수에도 한정이 있습니다. 게임 소개하는 기분이야. 약간 은잤네요. 이 게임이 진짜 미친 게임이에요. 하다보면 진짜 짜증나서 미칠 거거든요. 근데 너무 하고 싶어요. 안 하면은 미친 게임이야. 합류해 빨리.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냐? 75% 세 번인데? 그럼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95%가 세 번 안 맞아도 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제 징징대지 않겠습니다. 상점수는 26이죠. 26이면 지금 상황에서 충분히 게임 끝날 때까지 제 역할을 하고 회복도 목욕으로 할 거기 때문에 고정적인 금액을 내요. 이제 치료사한테 받으면 이제 맞은 데미지만큼 그런 게 있는데 금액이 올라가는, 이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빨리 제압 좀 해봐. 너무한 거 아니야? 쟤네도 65%잖아. 지속사 앞서 있는 거야. 지팡이가 더 잘 맞아. 그렇지. 만화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방치 저도 무망하죠. 딱히 할 건 없고 가라. 창자비 같은 경우 이제 한 칸이 떨어져 있어도 약간 대각선으로 돼 있어도 때릴 수가 있고 다용도로 좀 편하게 운영이 됩니다. 이 게임은 제작자가 약간 뭔 생각을 하고 만든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의 맵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 좁은 맵이 많은데 창자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런 경우 이제 여기까지만 가도 찌를 수가 있는데 못 가네요. 가도 못 찌르게끔 이 파란색 부분까지만 공격이 허용되기 때문에 뒤로 갑니다.
앞서부터 죽여. 그렇지. 주인공이야. 주인공 하려면 이 정도 해줘야지. 범위가 이런다고? 야, 안 되지. 방패 드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잘 피하는 편이기 때문에. 상처 입기 시작하고 진짜 못 때리네요. 때리는 꼴을 한 번을 못 본 것 같네요. 정말 짜증나네요. 전투에서 불을 붙일 수 있는 녀석이 별로 없으니까. 아, 가까이서 이제 무기를 수업하는 선에는 100% 맞습니다. 다음 턴 자기 턴 돌아오기 전까지 활용해서 제압을 하고 싶은데 진짜 더럽게 안 맞네요. 너무 안 맞으니까 당연해. 안 맞는 게 당연해. 맞으면 놀라. 이게 맞을 리가 없는데. 와, 보이죠 지금. 아, 이거는 사실상 50% 95% 이래도 맞을 확률은 10%에서 2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맞으면 놀랍니다. 안 맞아서 놀라. 이게 어떻게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어. 말이 안 되잖아. 뭐 이런 생각 전혀 하지 않아요. 안 맞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맞으면 놀랍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비교적 확률이 100%에 가까운, 한없이 100%에 99% 뭐 이런 마법들 같은 거 위주로 하는 거예요. 때리는 거 그냥 맞으면 오 맞았네 이 정도고. 맞았네요.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눕히게 되면 이제 100% 맞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세트 눕죠. 저렇게 되면 밤집을 맞았기 때문에 좋아. 누운 상태로 이제 투기장 같은 경우에는 턴 지나면, 야 이거 돈밖에 안 주네. 아 이렇게 되는구나. AP가 이제 레벨 개념이 없고 AP로 능력치를 올려주는 게임인데, 에피 2골드만 사실상 이제 화살은 금액이 없고요. 무역 한번 하고 오면은 돈이 끝나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이거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 보상이 더 느는 거겠지? 과한데? 그냥 자율 전투야. 이득이 없어. 아니 포인트 줘야 될 거 아니야. 쉽고요. 아닌가? 포인트가 400씩 있네 또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9실버를 사용했으니까 저기 1두칸 1실버죠. 탈락군요. 아 그냥 금으로 하죠. 귀찮네요. 어떻게 2칸이란 말을 합니까 사람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배려가 없어 유저에 대한 못된 놈들이야. 그리고 특별히 강한 무기 같은 거는 지금까지 전혀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끼고 있는 게 그냥 평균 무기고, 평균 무기 이상을 본 적이 없어요. 퀘스트를 여러 개 했는데도 서브퀘를. 무기의 숙련도 최대 18레벨까지 올라가고요. 저는 18레벨까지 다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검 아직 배울 게 좀 남았는데 그래도 찍어야겠어. 내가 미칠 것 같아. 너무 안 맞아. 미칠 것 같아. 업사 같은 경우 이제 무기보다는 이제 주문을 선호하죠. 드디어 이제 18레벨이 되면 쓸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3레벨 주문을 여러 번 쓰는 거를 저는 이제 메인으로 둡니다. 다른 거 이제 98%기도 하고요. 주문을 좀 더 올려주죠. 다른 거는 효율이 이것보다 더 나을 것 같지도 않고 냉기 충격이 약간 이제 고민이 되는데, 이제 느리게 만드니까 주도권이 턴 돌아가는 거고 제주가 아마 명중률일 겁니다. 느리게 만드니까 회피율도 떨어지고요. 흥미는 있는데 모든 파티원이라고. 이게 무슨 거지 같은 경우에요? 30주면 모든 적한테 다 맞는 거요? 개석이잖아. 그럼 일단은 파도 먼저. 이건 이제 기본 마법이고 다음 마법이 생긴 건데 데미지는 안 늘어요. 그냥 확률만 늘어요. 그래도 이젠 18포인트까지 해봐야겠죠 한번. 이제 와버렸으니까 내 생각에 100% 맞는 것 같아. 사레벨은 100%가 아니면은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생각보니까. 원뿔이니까 그래도 이제 범위를 보면 알겠지.
두세만 맞아도 데미지가 진짜 엄청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마녀인데, 마녀는 디버프 계통이고 강한 적을 만나면은 거의 안 들어가요. 사실상 쓰레기인 건데. 그래도 뭐 해야죠. 뭐 내가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뭐 어쩌겠어? 잠좀 올립니다. 아, 데미지 계속을 올리기에도 번개 화살 뭐 이딴 거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인간적으로 초반에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주던가 이런 건 줬어요. 또 신기한 게 광란 같은 경우 굉장히 강력한 마법인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 이거 일단 3턴 데려오는 거고 4턴 데려오는 거고 진짜 제어 8까지 해야지 둘이 되는구나. 상처 면역 진짜 제어 20. 그러니까 제어가 들어가면은 내가 이제 컨트롤이 되는 거야? 어썸하다. 너무 소비량도 준수하고 담즙으로 가죠. 보기에 편한 기술이 그것에 맞기 때문에 이제 창잡이 올려줘야죠. 까먹을 뻔했네요. 창잡이가 이제 맥스까지 올라간 녀석이고요. 맥스까지 올라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딱히 뭐 올릴 게 없어요. 부가 능력 올려도 되는데 전투에서 도움을 줘야 되기 때문에 진짜 올릴 거 없어. 기본 능치 올려주는 게 맞나 보다. 체질을 올리면 어떻게 되는데? 재주는 카리스마 직관 용기 괜찮네. 하지만 체질 하나 올립니다. 기본적으로 15는 넘어야지 효과를 보기 때문에 능력 같은 경우 강한 건 18까지 올려야 되고 이 정도만 있으면 되겠죠. 뭐 체력도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장자비가 주인공이 방패 기술을 배우는 바람에 스탯이 좀 꿀리네요. 전투력은 센데. 주인공 열심히 키워야 돼. 주인공 보정 같은 거 있어야 돼. 꿈풀지고. 한 번만 더 할까? 오늘을 메인을 갈 컨디션이 아니야. 메인은 조금만 한 번만 더 보고 가자. 무기도 많이 올렸기 때문에 세질 거라고 믿어요. 원래 얘가 이렇게 줬었는데 딱 없죠 지금. 그냥 이거야? 한번더 이겨보자. 이거 구원 반복이네 이제. 잘 됐어 오히려. 보기도 편해. 이번에 한 점에 집중해서 빠르게 한쪽씩 제거하겠습니다. 아까 같은 경우에는 너무 딜 분산을 계산에 넣었고 본격적인 싸움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 쪽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시야가 안 가리면서 마법을 쓸수 있는 위치로 가죠. 얘도 법사가 좀 많이 느리네요. 원래 법사가 가장 빠른 축에 속했었는데 방어구에 대한 능력치를 많이 주니까 주도권을 많이 가져왔나 봐요. 법사 가장 느려졌어요. 아, 법사가 가죽을 입어서 그런가?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한번 이겼기도 하고 아까보다 세졌기 때문에 훨씬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보다 세졌는데 아까보다 약하면은 너무하죠. 기본적으로 전산 잘안 맞아요. 자, 됐고요. 법들이 이제 그렇지 그렇게 나오는데 속도가 살짝 휘죠. 창잡이가 있고 어그로 끌어서 아 저렇게 된다고?
이건 약간 예상 이상인데? 이 정도 거리면 충분히 지원 넣을 것 같다. 이런 애들 좀 더 약간 이제 메갈 있는 녀석 쏘고 싶거든요, 개인적으로. 아, 저런 놈들보다. 아, 이거 안 되네, 당장은. 이게 분신 소환도 있는데 이걸 쓰면 만화가 진짜 한 번에 올인나기 때문에 되도록 안 쓰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회복이 나죠. 회복 2단계에도 쓸 수 있긴 한데 안 쓸게요. 약간 조금 거시기한 능력이기 때문에 2단계가 저항을 늘려주는 건데 마법을 거의 안 맞으니까 마법 맞춰서 그렇게 아프지도 않고 솔직히 말해서 효율성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다 오죠 지금. 저 어플까지만 찍고 나도 이제 범위마법을 위주로 해야겠어. 아니면 냉기를 주던가. 이게 저항이 있는 놈들도 있거든요. 악어 같은 경우 이제 불이 안 통한다던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쁘게 잘. 야, 쟤네들 저 똑똑하게 절로 가 있는 거 봐라. 위험한데 이러면 내가 좀 할 게 없잖아. 와봐. 야, 저 단일도 있네? 난 솔직히 그렇게 아프지도 않죠. 사실상 뭐 문제가 된 적이 아니기 때문에 75%에 비해서 지금 85% 데미지도 약간 올라가는 겁니다. 같은 편을 메인으로 쏴버리는 것 봐라. 이렇게 멍청하구나. 그렇지. 자, 데미지를 나름 입었기 때문에 힐을 주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딱히 2레벨 마법을 쓴다고 해서 마법 효율이 더 좋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2레벨일 뿐. 저곳으로 오네. 왜 자꾸 상처 입냐? 소녀야? 길이 없을 텐데. 지금 저거 블랙 우버 위쪽에 있는 애가 들어오는데 말고 길이 없기 때문에 대충 해도 문제 없을 것 같네요. 저 못 들어오지? 이게 두 칸인데. 세 칸이니? 아, 올 수 있구나. 생각이 없는 애가 아니네. 일단은 문 앞에 있는 놈들부터. 미쳤냐고. 같은 편 위주로 쏘는데 얘네들. 아, 저건 아니지. 그렇지. 이분들은 참잡이가 좋아 진짜. 힐을 주죠. 당장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만화도 약간 많이 세이프 돼 있어요. 이제 쟤네한테 지금 딜을 못 넣었다는 건데 그게 되겠죠 뭐. 그렇지. 돌아오네. 내 생각에 두 턴 정도 차이 날 것 같고 제가 이제 전투를 활용을 하려면 얘를 이제 점사를 하면은 아까보다 창이 한 명 더 있죠. 비율을 하자면은 94%로 맞춰주고요. 반피 이상 이제 물량 먹었고 와서 아이 수준. 많이 아픈데? 당하겠는데 저러서 재수 없으면은. 그렇지. 이렇게 세요. 창제비 이렇게 세. 아주 만족스러워. 회복을 해도 되는데? 그냥 여기 때려도 되기 때문에. 눕는 확률이 있는데 안 누웠죠. 안 누울 줄 알았어. 좋은 건 안 당하거든.
왜 저렇게 못 맞추냐 진짜. 맞추는 꼴을 못 봤다. 방패 그냥 들게 해야 되나? 형이 늘긴 했는데 안 맞는 건 매한가지야. 그리고 다시 우리 덩어리 제가 패야죠. 죽으니까 맞으면 아직까지 최강 마법을 한 번 더 쓸 수가 있어요. 3레벨 이글 내가 가진 최강의 마법 전사계통. 아 데미지가 약간 난수로 들어가서 에이 뭐니 그게. 위험하다 진짜 위험하다. 진짜 위험하다. 20딜 안 들어가지? 일단 힐했고 힐을 하네 저체력으로. 막가르드? 아 야 너무 안 맞잖아. 야 한 대도 안 맞았어 진짜. 드워프 맞은 게 있긴 한가요? 확 올라 그러네. 아 데미지 되게 쓰. 상처까지 오게 하면 안 돼. 이제는 약간 오게 하면 안 되는 거고 가서 이제 준비해. 드워프는 이미 끝났어 쟤는. 아이고 참. 특별 약간 숨겨진 스테이터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렇지 일단 잡았고요. 여기까지 오면은 쉽지.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상 힐을 줄만한 피로는 안 느껴지네요. 마법이 와봤자 한방이고 팔로 죽을 것 같지도 않고. 담즙을 쓰겠습니다. 마나 높은 애한테. 당연하게도 안 누웠죠? 법사가 힐을 지금 못 주는 상황이구나. 내가 계산을 잘못했네. 다음 턴 막바지 해줘야 되네. 가장 마지막에. 됐어? 상처 두 갠데도 잘 때리는구만. 상자비만 잘 가면 돼. 아! 아, 채웠죠? 달려가. 함정이 없는 게 너무 다행이야. 얘는 이제 전진을 하고. 아주 난리 났어, 난리 났어. 가볍게 맞으면 훅 가거든요, 지금 위치가. 그렇지. 평타가 안정적으로 데미지 들어가긴 한다. 평타 위주로 때려야겠다, 쟤는. 너무 안 맞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건방 보냅니다. 노리미는 죽어도 돼요. 그래서 건방에 흙이 훨씬 좋기 때문에 살려야 한다. 힐하고 난리 났죠 지금. 고블린 주제에 힐을 해 죽으려고. 힐하고요. 나름의 마법 저항이 담즙을 통해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상 효율성만 놓고 보면 1레벨 담즙이 가장 좋아요. 후비량까지 계산을 하면은. 근데 일반 공격으로 응수하네요. 노림이 맞추고. 수준 좀 봐라. 95%. 그렇지. 못 맞추는 건 전부 똑같기 때문에. 기적으로 막 5%인데 그냥 당연한 듯이 3번 맞추고 그런 경우가 간혹 있긴 한데 자주 없기 때문에 무시하고 갑니다. 놀랍게도 마녀는 이제 만화 회복이 법사의 반인데 근접 전투가 조금 돼요. 조금 그 정도의 장점이 있고 그게 다죠. 좋아 95%.
95%. 그렇지. 붙고 싶진 않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왜냐면은 붙어버리면 이제 무기를 수합할 때 내가 100%로 때릴 수가 있는데, 때릴 수 있는 상황에서 붙는 게 낫겠죠. 조여만 두겠습니다. 이 녀석도 문제야. 하나씩 죽이면 돼. 죽어도 타격도 그렇게 없고, 제가 뒤로 빠지는 게 무서운 거지. 무기를 스왑을 하고 얘 턴이 끝나면이었나? 그러면 붙여놓자 그냥. 붙여놔. 그렇지. 가고요. 작을 하지 않는 선에서 스왑을 유도할 수 있는 거리로 가고 뭐라 넣습니다. 설마 저 구석으로 가겠... 아, 저 거리면 안정적이죠. 언제 스왑했냐? 근데 왜 95%냐? 그렇지. 가서 이제 스왑 턴이 올 테고 우리미도 가고 스왑했죠 지금. 턴이 끝나면서 이제 안정권에 들어가는 건가? 약간 불편한데. 어차피 잡았으니까 뭐 상관없다. 3 데미지. 에이 역시 노림이야. 당연한 일이지 뭘. 아유 살짝 믿었는데 창잡이가 제일 잘 때려. 그렇지. 아 똑같구만. 이제 저걸로 뭐 이득 보고 그런 생각 하지 말자. 아, 1, 2카씩 들어오는 거면 의미 없고. 돈 벌기 진짜 힘들다 이 세상. AP는 줄 줄 알았어. AP는 막아놨네. 너무 쉬워지지 않게 난이도 진짜 헬로 잡아놓고 막아놓는 것 봐. 사람입니까 이거? 전혀 안 올라갔죠 지금. 뭐 20도 안 올라갔죠? Right. What it? Leave it to me. 1두카 정도 이득이네요. 맨 깨자. 자 원래는 진짜 여기였을 거예요. 여긴가 여긴가? 여기쯤에서 이제 잡혀서 강제로 이제 노예로 끌려왔는데 메인을 확 가야죠. 근데 가더라도. 나 서브를 다 해서 충분히 강해진 상태인데 이렇게 헬이라는 게 말이 안 돼. 너무 양아치야. 처음 눌러보네요 꿈틀지부. 여기 주점이 있었구나. 아니야 근데 주점보다 쌌어 저쪽이. Just tell El Haras he will get his shipment as all. So how can we need to go to Aldenia? Looks like I all fuck. Come on. 이리 와요. 설마 나 그냥 가는 거니? 어떻게 된 부분이? 이게 뭔 짓이니? 이게 뭔 짓이니? 아 대화 걸었을 뿐인데 일단 보면서 가자. 잔잔하게. 화염의 부름. 이글거리는 화염구라는 강력한 주문을 배울 수 있게 해줍니다. 아 갖고 있죠. 마녀한테 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마녀는 이미 담즙이 있으니까 솔직히 그렇게까지 목매서 가질 만큼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담즙은 고정이라서 꽤 괜찮거든요. 지금 무기 좀 주면 안 될까요?
똑같은 무기밖에 없나 이 세계는? 정말 짜증나네요. I'm busy. Catalina Tia Martin is waiting for her shipment of purple snails. Ah. Not my fault. It was all. What's that? If she hadn't made Aizen Rahman the fence, if he hadn't smashed up the whole bronze jug, Rahman's an idiot, you know. But Ivonia has brains. I'm sure. 이보니아는 이게 스팀 공식한 거란데. So the snails are gone. That's what I said. Just like my best fishing rod. And if Rahman took it all to his beach hideout, his gang's living there somewhere. In 그래? 이렇게 깨는 거네. 완전 아주 무난하네 그럼. 네, 퀘스트에 연동돼서 간 거네요. 왜 갔는지 몰랐는데. 서브퀘를 받아놓고 너무 오래 지나서 며칠 지났거든요. Come on, boys. There's nothing left. Stay here. 뭐야? 뭐야 방금 그 대화는? 쟤 나 아니야? 양산형 나냐? 저 몇 명이냐? 되게 많네. 약간 이제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그림이 좀 검은색 모자 쓴 여자 그림이 좀 약간 이질적이다. 예수님 그림 불탄 다음에 복원한 것 같은데 약간 느낌 이상한데? 많이 쎄한데? 뭐 언제나 그랬듯이 일단 한 놈만 죽입니다. 공수가 있네요. 야 많이 아픈데 독인데 심지어? 쟤는 일단 죽은 것 같아. 내 생각에 쟤까지 걸을 만한 건 없는 것 같고. 그렇지. 누웠죠. 이런 100%죠. 너부터 죽이고. 두 번째 마법으로 누웠기 때문에 아마 세 번째 마법으로 누웠기 때문에 아마 아홉 턴인가 그럴 거예요. 굉장히 오래 누워 있을 거기 때문에 천천히 죽입니다. 저 같은 경우 그냥 마법 써서 잡아. 우선은 워낙 세기 때문에 데미지가. 데미진 센데 얘네들이 약간 좀 회접하다. 눕지만 않으면 돼요. 그래서 뭐 죽어도 들어오는 경험치 똑같기 때문에. 그렇지. 깔끔하게 잡았네요 비교죠. 뭐 상호작용을 통해서 함정 같은 거를 발사한다거나 데미지를 넣을 수도 있는데 여기 지금 보이죠? 저런 상자 같은데 여기서 저걸 노릴 만한 녀석이 없네요. 법사가 필요해. 야, 만화를 지금 막 썼기 때문에 여유가 없습니다. 보이는 놈부터 먼저 만화 한 대 정도 맞아. 그렇지. 1번 마법으로 99%로 확정 죽여주고요. 그렇지. 궁수면 이제 가격기는 없으니까 창제비. 이거 이제 방어를 약간 못하게 막아주는 효과가 있죠. 명중률도 올라가고요. 체감하는 느낌은 거의 없는데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거겠죠 뭐. 이동을 하면 맞을 거기 때문에 그냥 때립니다. 맞아 좋을 거 없으니까 맞고 싶지 않으니까. 너무 튼튼하다 자식아. 예수님 초상화 없애주고요. 아 너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너무 흥분했다 야. 강력한 기술 명중 낮은 기술도 100%로 맞는 아름다운 현상이죠. 눕히면 이렇게 좋은데 눕질 않네. 아니 그 여전사들이네요 남은 거는. 혹시 이거 닿냐? 아 술병은 안 되나봐 그냥. 누웠죠? 누우면 사실상 이제 아웃이라고 봐요. 3턴 눕는 건데 3턴 안에 죽을 거기 때문에 법사 딜도 넣을 만한 찬사 잡혔고 가까이 가면 스왑을 할 거기 때문에 불에 살짝 익혀지고요. 약간 불맛 좀 놔주고요. 마법 써주고요. 그렇지. 어때? 이 게임 진짜 악랄한 거야. 지가 서브라고 해놓고 안 하면 못 끼게 만들었어. 올라오려고.
50이라고? 에포드의 수염 뭐야? 창 줬는데? 아, 아직까지 너무나 진짜 새벽에 3연번 개똥 치우면서 손에 묻어도 그냥 치워서 아 무대부로 치워서 그냥 물건은요 무슨 말이야 almost everything you found 나눠줘 here divide this thank you 좋은 일 했다 아 10두카스로 양심을 샀으면 다행이지 현실에서 잃어버린 양심을 게임에 샀으면 다행이지 아 솔직히 말해서 올릴 수 있는 게 없네요 주문도 약간 아쉽고요 원폭이 이렇게 높았었나? 찍혀있었어? 해보긴 하자 치유사가 없네 방이 좀 싸네 법사는 사실 상처 하나 입어도 난 무난하게 생각합니다 뭐 지금 치료할 때 금액은 다 똑같기 때문에 굳이 뭐 치료를 안 할 이유는 없는데 일단 뭐 돌아가죠 돌아가는 길에 또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퀘스트 받아주고요 그렇게 퀘스트를 후하게 줄 것 같진 않은데 Don't I know you? Whatever. Your arms are... Ah, Telemachy the researcher. Don't be disappointed. But my... If I need your heart, I'll use a scalpel. How... 뭔 일이야? 뭔 일인데? 배우는 건 뭐 어쩌든지 배우겠지 뭐. I was about to load it into my... Now it's running around my courtyard and Hesindi knows. Soon it'll be across town. 초반에 설명했던 니아미가 있던 곳에서 라업을 가르쳐줬던 녀석입니다. My monkey will tear him to pieces. Kill my little monkey. Or I'll reward... We'd like... 보상은 그렇게 땡기지가 않거든요. 뭐 이러한 것들을 진짜 얘한테 배웠는데 니아미가 이제 독정을 배워서 독을 정하기 위해서 키웠었는데 바로 벌레 먹이가 됐었죠. 수준. 녀석한테 배울 수 있는 건 그다지 없네요. 치료 손길 정도인데 전사들은 이제 만화가 아예 없습니다. 마법진이기 때문에. Let's hope. 귀여운 커여운 원숭이. 원숭이 원숭이. You'll be 중량이 약간 꿀리는구만 이런 거 필요 없어 아 필요 없어 안 써 저런 거 더러워 더러워 좋은 거냐? 법사는 뭐 그냥 다친 채로 가야겠다 안 되겠다 쟤는 다치면 약간 느려지는 것도 있긴 한데 뭐 그렇다고 해서 원숭이한테 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어때 이거 쓰면 어떻게 되는데 뭔 차인데 어 약간 좋네 방어율도 높아지고 주도권도 빨라지네 그래 다시 자들아 좋은 거 얻었어? 너무 좋은 거 안 주고 적당하게 좋은 거 준다 아이템 모으는 정도로 독일의 국민 시스템을 사용한 게임이라는데 약간 느낌이 일본 게임 엔딩 직전에 서브 깨면 아이템 주는 느낌 주네요 저기 원숭이냐? 얘는 원숭이로 안 보이는데 저기도 넣으면 추가금을 주겠다고? 나 그냥 죽일래 추가금이야 죽이는 것도 힘들 것 같은데 온다 아 쟤 얘 다친 사람 아니야? 그냥 배경이야? 구경하는 거야 지금 설마? 쳤던 놈이다 있냐? 담 좀 맞았고요. 그렇지. 죽여 그냥. 돈은 안 썼으니까 상관없을 거야. 에이, 발 살짝 피하는 거 보소, 깜찍하게. 왜 빨리 때려?
어우 야 할 데미지? 제법인데 아 10AP 아 뭐니 So? The beast is. Oh, and my Azulo? He never is. Here. 얼마 줬어? 아, 너무 너무 싸게 준다 근데. Let's hope so. 아, 100 경험치 줬어? 많이 줬네? 경험치 준 거야 그냥? 아, 10도까지 줬네. 많이 줬네. 아, You're looking for. 아, 빌리고 싶진 않고 그냥 이 정도면은 치료사한테 가는 게 싸겠죠. 빌라 좀 하고 가자. 너무 내가 힘 막한다. 뭔가 해야 돼. 혹시 맹빌라에서 엔딩까지 나오나? 일단 메인 좀 해보고 세이브하고 로드하면 되니까 만약에 전부 다 안 될 것 같다 그러면은 그리고 좀 뒤져봐도 되니까 일단 뭔가 진행이 있어야겠죠? Leave it to me. 아 자야지 만화가 자지만. 야. Welcome, how may the Vogzel. 자각하고 있었어. How may a servant of the wise. 네가 먼저. Hesindib. 아 얘가 맞구나. How may this strange disease. Very little, but it's not a natural. What do you mean? 자연 발생한 질병 아니다. Something sleeps in those shells that have been abandoned by Hesindib. 이쪽으로 보시는 분들은 신컨으로 막아서 봐주시기 바래요. 아우렐리아가 이제 여마법사죠 라이산더에 대해 물어봅니다. Do you know an alchemist named Lysander Iridian? Black-haired Horatian, wears amber glasses? Lysander? No. But a Horatian alchemist who fits the description has been here. He calls himself Mercator. Mercator. Just like you, he was interested in the sick people we're sheltering here. But he seemed to be a little lost. 맞죠. 동생 물량은 뭐야? What did this Mercator want? To help, or so it seemed. Under the condition that he got to take the sufferers with him, he even offered a generous donation, which, of course, we declined. In the days that followed, however, two of the patients disappeared from our temple. And you suspect Mercator? I don't suspect anyone, my child. 신호승 물약은 뭐야? Could a poison cause the affliction? It certainly could. But perhaps you should ask the out. Go to Menhal Akhtaran. Then I'll give you a recommendation. Not that glorious gladiator such as yourself. You watch the battle. Well, yes.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One more thing. Mercator was accompanied by a white alchemist, I think. Thank you. 사실 여기서의 대화는 다 끝난 거네요. 주구장 한번 가자. 진짜 뭐 없잖아. 조심질. 연금술사한테 물어보고 진행하면 되네. 떠났다고 하니까 떠난 건 맞겠지. 일단은 독에 대한 걸 밝혀내는 게 이제 선결인 것 같고. 야, 근데 캐스트 중에서 뭐 누구한테 말 거는 거 있지 않았나? 아, 여기구나. Snape. You're one. 다른 일 없냐? Do you have any? Oh, how thieves keep messing. What? Oh, odds and ends. But it's mostly valuable body parts being stolen. You can't imagine how much money. I'm sorry. I think I must have missed. You're so sweet. Dyes can be extracted from all sorts. You can count on us. Bites are. 아, 여기 싸우는 거구나. 일단 좀 올리고 경험치 많이 주네요. 무기 능력을 일단 맥스로 찍어놓고 싶은데 가장 효율이 좋으니까 이제 검에 있어서는 마스터 단계가 됐고요. 다른 능력은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양손 동기 마스터. 너는 이제 이미 마스터잖아. 주문해서 드디어
파도 마스터. 파도 마스터 얼마나 센 거야? 도전까지 달성. 야, 97% 91%야. 야, 좋다. 바로 실전이다 그러면은. 굉장히 좋네. 91%면은 남는 포인트로 할 수 있는 게 없네. 생명력이나 가져가라. 마법정. 저항. 자업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항 있으면 좋겠죠. 필드에서는 거의 안 들어왔던 것 같은데. 뭐 어때?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마젠이 좀 필요한 녀석인데 살아야 되니까 저항을 좀 줍니다. 도둑. Looking for a friend? Don't panic. Arn, let the camp know we're blown. Nobody move. We'll cover you. Go now. There's no way. Ah, in this way. 이런 식으로 이제 전투를 하는 거라고? 노림이 죽는 거 아니냐 저러면은? 그냥 도망간단 말이야?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아, 되는군요. 저거 하나가 다야? 어디서 사람 소리가 들리는데? 누가 숨소리를 내었느냐? 이거 관문 한번 가기다. 관문 한번 가자. 얘 하는 게 낫겠지? 아, 실패. 아, 수준. 아, 잘 맞는 걸 할 걸 그냥 처음에는. 좁은 입구라서 사실상 여러 전투는 안 되네요. 탈출 위주로 싸우는 거야? 아, 저 법사가 위험한데. 법사 위험한 건 좀 크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법사한테 새 스킬이 생겼죠, 이제. 아, 세팅을 싹 바꾸고 싶은데. 나 8번에 더. 아, 이런 식이야? 아, 이런 식이라고? 잠깐만. 봐봐. 나는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아, 91%인데? 죽겠는데,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쟤는. 에이, 수준. 솔직히 죽인다 이거. 그래도 이거 지진 않아. 질만한 거지긴 없고. 아, 제압을 하면서 가자. 그렇지. 그렇지, 빠르게. 전사만 있어도 내 생각 이길 것 같다. 솔직히 질만한 그건 없네. 8번. 아, 뒤로 빠질 수 있냐? 빠지다 맞아 죽는 거 아니야? 아니군요. 아, 저런 식이야? 어, 데미지는 괜찮네요. 아, 죽었고요. 저 정도는 계산 아니야. 얘가 맞던 애구나. 그렇지, 딜 세고. 야, 어디서 덤벼? 촉촉해지려고 말이야. 촉촉해지는 것이야. 멍청해서 문 못 열고 가네. 그냥 너 싸우다 죽어라. 하나 잡았으면 됐어. 열일 했어. 너무 못 맞추는 거 아니냐 얘는. 근데 잡아. 잡고. 그렇지, 잘 피하고. 사실상 두 명밖에 못 때리기 때문에 저기 치면 전삼 좀 심하게 찐다긴 하네요. 너무 한 거 아니냐 얘는. 그렇지, 쟤 혼자 다 죽이겠어.
심신이긴 하다 쟤. 에이 90% 잡니 왜 실패를 하니. 그렇지 없어. 점사당한 게 좀 충격적이긴 하다 이렇게 보거든. 가고 노리미는 때릴 수가 있지 이렇게. 아, 제가 맞아 죽고 일단은 예쁘게 때렸고요. 55% 맞거나 안 맞거나. 하, 그렇지. 뭔 일이여? 그렇지. 야, 왜 이렇게 세냐? 그렇지. 칼로 콕. 콕. 그렇지. Hold it. This fellow has a no. 쪽지. 연기 캐스트? Well, it's a letter. Maybe they have a cache full of gold. Oh. 아, 50밖에 안 주네. 아, 실망인 걸. 중량이 과중량이 됐네요. 1두카짜리라서 안 먹을 순 없고. Yes. Yeah, 이거 이렇게 무게 많이 나가? 이렇게 많이 나갔어? 됐고. 야, 어디 갔어? 야, 없어졌는데? 목욕하는 게 1실버 싸잖아. 아, 목욕하러 가. 뭐 어디서 쪽지가 있었다고? Rad. What it? Leave it to me. 좋아. 이거요? 마완 already warned me you might be paying this if only the last queen had devoured. But as you can see, vengeance, vengeance for night. 네, 날 대령 노예 부부의 부인이죠. 내가 남편 죽였기 때문에 화냈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화나 보이진 않네요. 넘어뜨리면은 저기 쟤네는 못 들어오게 할 수 있잖아. 굳이 그렇게 해서 썰 필요가 있나? 그냥 죽이면 되는데. 가봐. 저로 가. 에이, 누가 저런 예쁜 짓을 해놨어. 가서 통찰력 좀 하자. 어우야. 대 정도는 별다른 작업 안 해도 잡겠지. 원거리 둘이잖아? 아, 솔직히 두 명인데. 근데 사람의 마법 진짜 센 것 같다. 범위가 후덜덜한데? 뭐 저기다 쓰면은 네 마리 맞는 거 아니야? 일단은 얘 아웃시켜. 맞을. 잘했어. 너무 당연하던 듯이 아웃시켜서 내가 놀랐습니다. 이게 안 맞거든요. 와, 이거 이렇게 된다고? 아, 91%의 기적. 그렇지. 노림이 85%야. 당연히 안 맞고요. 상자비 뚜가 맞았네요. 아, 여기 아래에 적이 있었구나. 두 명이나. 아이고 위태위태한데 좀 많은데? 생각보다? 하지만 뭐... 처리가 안될 정도 아니지?
야 이거 진짜 고민된다. 써 많이 찍었으니까 일로 와서 이게 안 맞은 게 좀 많이 그시게 하네. 쓰고 그렇지. 야 나 너무 예쁘게 맞는다 야. Get away. 그렇지. 너무 예쁘게 맞았는데. 야 일어났고요. 그렇지. 아 저 거리에서는 안 맞지 인간적으로. 다시 또 자국 거는데. 네, 바로 또. 그렇지. 야 주인공이 누웠네. 아 주인이 누웠네. 대장이 맞는 횟수에 제한이 있나보다. 그렇지. 너무 뜻대로 잘 되는데? 창제비. 그렇지. 야 상자 3개? 한방에? 안정적으로 상자 3개짜리가 때려봤자 뭘 하겠어. 그렇지. 저곳이 현실이지. 원소 폭발. 죽었냐? 아 누웠구나. 아, 불 두 개라서 때리기 좀 거시기 하다. 때리자 그냥. 뭐야? 강수 때릴 걸. 아, 아직 남았네 보스네 제가. 잡아주고요. 아, 그럼 스왑 하겠죠? 평타? 아, 저, 함정 넣어놓은 거 봐라? 너는 기다려. 그렇지. 어, 살았네? 죽어도 되는데? 어디서 덤벼? 바라치 상처 두 개. 야 진짜 세긴 하다 쟤는. 쟤는 가차 없다. 한 턴만 받아봐. 수업 됐죠? Die, will you? No. 그렇지. 아 좋아. 진짜 받아내네. 야 잘 버틴다 야. 오, 야, 잘 버틴다? 제법이야? 너무 제법인 거 아니냐 근데 이거는? 심하지 않냐? 좀 심한 거 아니냐고. 오 잘했어. 웬일이야? 한 방에 숨도 못 쉬죠? 에이 자일혀. 뭐야. 아 살아있었구나 쟤. 까먹고 있었어. 이미 늦었어. 주인님 맞아 죽는거야. 야 40? 에이 저건 아니죠. 맞기만 해도 상처가 생겨야 그게 기분이 아닌가? 자 이래. Very nice. Very nice. 아, 너무 잘 막는다 얘. 미쳤다 진짜. 확률이 높은 게 아닌데 잘 막으니까 너무 열받는다. 그렇지. 들어와. 그 정도의 죽을. 그 정도의 죽을 정도는 아니여. 그렇지. 못 때리냐 가서? 뒤로 가 그럼. 45% 그렇지. 45% 정도 맞아줘야지. 그렇지. 50에 구두 컷.
퀘스트 아이템. 어, 되게 많이 줬네. 어, 뭐야, 론드라쿰? 온 거 같다? 주인공의 무기가 온 거 같다? 아, 뭐가 오긴 뭐라. 뭐야 이거. 양손검이잖아. 아, 양손검이군요. 아이씨, 당황스럽네. 키오리스. 때려. Anek. Help. 마음껏 드세요. 먹을 게 뭐가 있다고 드세요. 개수. 검치 장갑. 좀 하는데 필요 없잖아. 속도기 필요 없고. 야, 퀘스트 아이템 이제 세 개네. Hey, what? We fought together in El Alem, remember? The infidels are taking me to the lead mines of Duyar. Please help me. Rastula forbids contact with lead. Get these slaves out of here. Damn these. The Novadi there. How much do you want for him? Him? He's impertinent, but he... Let's say... Here are your 50 coins. Now let the man go. He's yours. Thanks, unbelieving friend. Are you well? You must be Aurelia, the girl that when you found your witch. Maasalam. 된 거야? 좋냐? 겸 줘야지. 그렇지. 아, 잘 줬죠. 겸 안 주면 구해줄 가치가 없지. 올라오면 뭐 주니 이거? 에너지야? 필요 없고. 어떻게 넣는 거야 진짜? 이해가 안 돼. 사실 필요도 없어. 어, 힐은 어차피 힐러가 있으니까 싸우자.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직관 두 개 올려야 돼. 직관. 아, 아직도 안 되네. 얘는. 직관 올려야 되는데 직관 하나만 주면 되네. 직관 하나 확인. 너무 좋은 능력을 얻어서 다른 게 필요가 없는데. 사실상 법들만 넣으면 돼 얘는. 딱히 없어. 좀 기본 능력치 올려주자. 에너지, 저항력, 저항력이 굉장히 낮네요. 에너지 안 되고. 체질. 야, 상처가 너무 상처 많이 난 거 아닙니까? 용기. 또 뭐 있어야 돼? 주문 찍었네. 찍고 안 쓴 거구나. 이 지팡이 들려주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무기가 뭐가 필요하겠어. 만화를 좀 주자. 이 정도. 자, 갈까? 끝에서부터 해서 맵을 다 돌아야 되는데 어디 가서 뭐 하라고 그러지 않았나? 아, 어디를 먼저 가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갔다 가자. 여기 아래도 가고. 와이프, We're looking for a place called Irina. Irina? Oh, that's a bit. I wouldn't go there. 꺼내는 장소? Why is it 2 years ago the village was raided by Marwan slave hunters?
The people made the mistake of now it's a ghost village. Well, thankfully. Fortunate. If you don't... 삐졌어, 얘. 내놔. 사주 갔어. It was... Have you heard they say the... 무엇을 파느냐? 광고 안 파느냐? 이렇게 쓸모가 없구나. 방을 높네. 강나방. 나무로 방패를 왜 만들까? 대가에 일단 팔고 무게가 너무 없다. 과중량이 좀 심하다. 필요 없어 이거. 야 이게 너무 무겁네. 괜히 샀네. 됐어, 나중에 쓰겠지 다. 뭐야 랄마. Can't you? 왜 온 거야 나는? w 뭐 있다? 전투가? 아 노예상 그거구나. 됐어, 뭐 상도 좀 있긴 한데 문제 없지. Now I'm not complaining. But from now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약한 거겠지 그만큼? 저 정도면 약한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여기다 쏘자고. 얘를 제거해. 그렇게 약하지도 않네. 야 함정 좋고요. 아 이거 괜찮다. 각 나온다. 쏠 수 있다면은. 야 대박. 웬일이야? 예쁜 것 같은데. 너무 예쁜 것 같은데. 각 나오냐? 일로 와봐. 아 이게 다야? 셋밖에 안 맞아? 와 진짜 별로 없네 얘네. 약하다. 굉장히 약하다. 저거리면 이제 못 때리죠 쟤는. 공수 몇 명이 문제네. 아우렐리아는 신나게 맞고 있네요. 그렇지. 맞고. 아우렐리아 독이 들어가냐 얘네한테? 안 들어가네? 안 들어가는데 눕네? 3단계면 오래 눕잖아. 잘 됐어 그럼. 하나씩 제거. 그렇지. 그렇지. 아, 약하다. 붙잡히는 거 보소. 일단 아 죽은 거야? 뭐 아웃 된 거야? 아 일단 얘를 뗐자. 와 누웠네.
와, 데미지가 무섬하죠? 나와. 맞을만한 정도 아닌 것 같았는데. 마법이랑 연계해서 쓰면은 한 방에 끝나겠다. 수업할 것 같고. 일로 가. 아, 왜 글로 가? 야, 이제 제가 남아있잖아. 그렇지. 아, 저기도 하나가 남아있구나. 근접이 안 맞죠? 야, 불 되게 아프네. 쟤구만. 시끄면서 보이지가 않아. 100%야? 수업할 테고. 혹시 힐 주면은 죽을라나? 저 언데드잖아. 그런 설정 있지 않나요? 아, 왜 이렇게 약하냐? 넘겨. 닿을 만한 거리도 아니다, 솔직히. 에이, 이미 죽었네. 50. 1.2. 어여, 투구? 카리마의 투구는 뭐야? 아, 이게 이제 그거구나. 나더 퀘스트구나. 아니, 안돼, 무슨. 아, 물어본 것까지 해서. 관통피해에 대한 보너스가 있네요. 카리마의 투구면은 세트 효과는 안 받는데 어차피 세트가 아니기 때문에. 얼굴 좀 봐라? 바꿀게요. 혹시 지금 오리온 세트인거야? 다리보호가 없네. 검투사건에 저런 조합으로 여기까지 버텼냐. 얘는 신기하네요. 에랄렘 가고. 랏. What is? Leave it. 좋아. 오늘은 나름 진행 빠른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직관. 가볼까 여기까지? 아니야, 메인 하자. 메인 하고 가자. 뭔가 내가 놓치는 게 있을까봐 그게 불안. 아, 저기 길이 하나 있네. 저걸 못 봤네 내가. 아, 참. 보고 오자. 저거 얘기한 거구나. 시도도. 아, 위는 벽이었지. Looks quiet. Kill them quietly. And quickly. 조용하고 신속하게 죽였는데 늑대도 키우네. 그렇네. 앞에 셋이네. 직관 한번 써봐. 혹시 모르니까. 문제는 없네요. 아, 이거리면 안 닿겠지. 와서 그렇지. 광란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써. 위치가 좀 많이 안 좋네. 방어. 야, 관계 없는 부분이야? 그렇지. 찔러. 아, 수준.
이렇게 하자. 얘로 회복하고. 반동기가 좋으니까 버프 역할도 하고요. 2단계 마법으로 제거. 그렇지. 그렇지. 어디 가냐 쟤. 에이 이건 조금 거시기 하구만. 아 나 마녀 좀 내 4단계 있지. 마녀 잠즙은 솔직히 잘 안 쓰이잖아. 1번은 1번에다가 4레벨을 하자. 15 데미지. 어 전륜하죠. 상처 왜 이렇게 많이 입어서 쟤. 댕댕이가 울고 울부짖고 있는데. 2단계 그렇지. 잠깐만요. 똥 냄새 나거든요. 설마 아니게. 잠깐만요. 아이고 우리 댕댕이 간만에 애교스러운 짓 하고 있었네요. 멍청한 극치를 보이고 있어서 오랜만에. 아 오랜만에 3단계 써서 97%야 3단계 이건? 최강 마법으로 19 데미지. 데미지 좀 봐라. 잡고 어디 가는 거야? 어디 가는 거야? 아 어디 가는 거야? 저건 안 되고 저거 되네. 죽어. 도망간 놈은 정체가 뭐냐? 도망간 놈이 뭐 갖고 있던 거야? 아, 됐어 이미 늦었어. 아니네. 돌아가서 뭔가 알렸나 보네. 얻은 경험치 생겼고요. 꿈틀지구, 꿈풀지구, 꿈틀, 꿈풀. 기다리고. 일실버 비싸지만. 됐어, 일두카지만, 아 일두카 일실버면 충분하지. 두카는 두카시라고 말하는데 탈러는 실버라고 말하는. 스튜언. 위기 배우려면은 아껴야 되죠. 너프. 좀 무엇이요? 좀비요? 아 지금 무엇이요? 아니 뭐 뭔데? 두두둔. 둔둔 두두둔.
Who's there? The new corpses? Apparently not. We'll Necromancer? Just have to produce our own.네크로맨서라는 직업이 있네. 최강의 감증 봐주고요. 버텨. 지금 끝나는 거 아니냐? 뭐야, 기동차가 오고 있긴 한데. 야, 지금 많이 걸어온다. 대기 주제. 아이고. 위험한데? 네크로맨서 책 많이 달았죠? 다음이 쟤네. 야, 그냥 거슬리면 그냥 맞는 부분이야. 맞네요. 이게 맞는 것 같다. 굳이 나도 이렇게 안 할 이유는 없네. 상자 깨질까봐 약간 불안하긴 한데. 이거는 나의 자랑스러운 8레벨 주문으로 줬다 해도 될까? 자랑스러운 8레벨 주문으로. 야, 뭐 이래 범이. 아, 왜 이래. 8레벨 주문. 그렇지, 도까지 살짝 데미지? 네크로맨서 저렇게 튼튼한가요? 그래, 역시 네크로맨서는 전사 계통의 능력도 있다니까. 죽여줘. 그렇지. 야, 개꿀. 이래도 50밖에 안 줘? 육두칸 조직변형 연감? 검은 금속 쪽 좋네요. 이게 뭐야? 조직 뭐? 아, 마비 주문이야? 됐네? 주문 좀 볼까? 마비 주문이 생겼습니다. 여기 있다. 석화시킵니다. 3턴 동안. 아, 괜찮네. 이제 43%로 무조건 이제 석화가 된다는 거 아니야? 마법장을 배제하고 확률에서. 괜찮은데?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 솔직히 딜 올릴 거야 나는. 그래도 아끼자. 얘네 아끼고 돌아갑니다. 상처 입은 게 한 명도 없네. 웬일로. 싸게 나오겠는데. 어제 그렇게 블랙가드라고 또 블랙가드라는 수준. 나 근데 한동안 블랙가드랑 제노보스만 할 것 같은데 너무 재밌는데. 죄송하지만 멈출 수가 없네요. 나 욕망을. 너무 재밌어. 블랙가드랑 제노보스는 진짜 2018년도에 한 게임 중에 진짜 톱 레벨이야. 너무 꿀잼이야. 걸을 수가 없어. 나 그 썸네일도 만들었잖아요? 그림판도 두들겨서. 너무 재밌어.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야. We found the thieves. They will... A necromancer. His remains. Oh, fine. Here. 감사의 표시다. 오, 경치다. See you later. 아, 투기장 가서 스킬 배우고 오죠, 저. 왜냐면은 까먹을 것 같아요. 기껏 찍어놨는데 직관으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난 날 믿지 않기 때문에 난 분명 까먹을 거야. 내가 까먹을 거라는 걸 믿고 있어. 너도 배워야 되냐? 넌 이미 알고 있네. 너가 알려주는 거 아니었어? 이건 뭐야? 와, 이런 것도 있어? 와, 처음 알았어.
좀 괜찮다. 좁은 입구 막은 다음에 뒤에 창 찌르게 하면 되잖아, 대각선으로. 된다면은. 너였냐? 아, 얘였네. 알려줘. 방패 찍었으니까 굳이 뭐 필요 없겠지, 다른 거 할 필요는? 뭐 쌍수 같은 거 필요 없겠지? 두 번 때리는 것도 아니고 뭐. 난 방패가 좋습니다. 우직한 감이 있어야지 사람이. 아, 왜 이렇게 다 젖어 있는 거야? 어디 보자. 요 놈이잖아. 지성을 쓰는 거는 조금. 지성을 위해 아껴두자. 얘가 좀 많이 필요하네. 너는. 너는 너가 딱 먹어야겠다. 아. 저항이랑. 얘 이제 기본 응시로 가고. 제가 많이 스킬이 많아, 검투사가. 약간 내가 안 찍는 부가 능력도 없고. 굉장한 능력이야. I don't care if you have to travel to Auckland to catch a canary. And next time, excuse me. Do you know an alchemist named Lysander Iridian? Indeed. He's the son of one of my business partners in Nisa. 나 2부에서 기절하는 거 아니야? And ambitious. 사람 잠깐 좀 먹으면? 지금 먹어야 돼. But I haven't seen him in a long time. Are you sure? Are you part of the? Yes, I'm sure. The priest at Hisindi's temple recommended you. A rare occurrence. We want to have a tincture. A poison. It smells of poisons rarely smell. 전달. Why do you think it isn't it? 다른 냄새 난다. 오프의 독이다. 약간 이제 제가 좀 빠르게 스킵하면서 가겠습니다. 말을 많이 들어도 내용 같으니까. 오프의 독이 뭐야? Morphine venom. 나중에 요약하죠 뭐. I suggested bring me a batch of morph spines. 혹시 읽으실 분들은 유튜브로 정리하고 가시고요. What it contains. 왜 필요한 거야? What the... A forest man asked. And where do we? There's a little island. Be careful. 이제 라이산더가 가진 약, 라이산더가 무슨 일을 했는지 이제 밝혀낼 수 있는 약에서 모프의 에 대한 게 나오죠. 그거 아니야. 갑니다. 이쪽이야. 돌아와야 되니까. How can? Can you take? I'm not risking my. Menhal was sir. Menhal. Actually, come on. I think that was the worst experience. 아, 네, 원투 둘 다 할 겁니다. 이게 지금 원이에요. There is a tunnel to the mainland. The island of the Morphus certainly lives up to its name. Don't worry. They seem rather aggressive to me. 아, 달팽이 나오네. 검투 투기장에서 한번 싸웠었죠. 한쪽에 몰빵하자. 달팽이가 훨씬 느리니까 우리 쪽보다 좋아. 여기다가 놓고 저기까지 와서 뭐 때리진 않을 거 아니야. 일로 와서 독이 통하냐? 면역이구나. 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만화를 절반 이상 써버리는 클라스. 6레벨 이제는 뭐 거의 잘 맞기 때문에. 무려 1을 끝나고 2를 할 건데 2가 DLC 수준의 그거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내용이 되게 짧다고 해요. 맵은 굉장히 큰데. 원소수 잡아야지. 못 잡았어? 100% 그렇지. 녀석 같은 게 강력딜을 굉장히 세게 넣기 때문에 계속 한 방에 가요. 거의 안 때리는 놈인데
국가기 때문에 아예 턴 종료시키는 법 없나? 돌아. 아, 달팽이 시체 좀 봐. 겸이야. 겸이야. 맞는 거 더럽게 잘 맞아? 진짜 무슨 폭탄 같아. 어, 걸어오는 폭탄 같아. 그리고 가서 때리냐? 굳이. 6번 잡겠지? 16인데? 그렇지. 별거 없구만. You're not welcome, mortals. You frighten my flock. Name your nurturer. Nurturer? Is it the silver-haired human? What is the lizard talking about? Should I help it shed its skin? 아, 동료 됐으면 좋겠다. 하얀 머리 인간? Silver-haired human. A female, I believe. She sends her brood to slaughter my flock. 부족을 학살했다? Black and white humans, males and females. White hair. 자기 새끼라고? That could be that. 미라미스다. Miramis. She desires the venom of my Morphus. I told her. 야, 불쌍해 보이는데? She sent black and white humans and killed four of my beasts. My but tell her that. Is she still on the island? No. 너희 섬 돌아갔다. 다른 인간들은? Where are these? Camped in a bay to the. Ask them to leave. 안 죽었다네? Tell their nurturers the humans do not bury their trash. 야, 어느 세간에 가도 바다 가서 쓰레기 버리는 건 똑같구나. The Morphus belong my clan. Oh, those ugly. Their appearance is meaningless. We are interested in them. I must. 아우렐리아. It might be able to. Why should we tackle? Let's kill that rotten son of a dragon. 해적과 씨름을 해야 돼. And his rotten slug flock of. You do what you think is right. 방금 선택지 나왔다 사라진 건가요? 아니죠? 그냥 아웃된 거죠? 정하는 거네? 모품 무리로 갈지 해적의 야영지로 갈지 정하는 건데. 야, 괜찮다. 이거 잠수 한숨 때리고 가겠어. 휴식해야죠. 무조건 하겠습니다. 이제 아끼지 않고 갈림길로 가서 한번 가볼까? 어떻게 반응하나? 전투로 바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대화가 있는 거야? Mod... 아니야, 난 원하지 않아. 너무 쿨한 거 아니냐? 빠른 저장. 먹고 혹시 먹을 필요가 있으면 경험치 겸해서 먹겠습니다. 화면할게요. 야, 저기 있나 본데. The pirate wait. And they have maybe. We burn. 요새. 요새 가봐. 아, 별거 없네. 점점 이제 내용에서 이제 변수가 없다. AP는 잘 모아야 돼. 아, 불을 붙이면은 요거 얘기하는 거구나. 저기서 나오는 거네. 어, 저승중처럼 아 그런 건가 본데. 가서 그러면 빨리 불을 태워. 가는 더 빠르겠지? 그냥 일로 가자. 소공병이 있네요. 무조건 저거 태우는 게 먼저잖아. 어, 죽을 때 죽더라도 태우고 죽어. 어쩔 수 없어. 태우고 죽어. 야, 많이 위험하다. 길 막았다. 없었는데 잘 생각하자. 8번으로 해서 닿냐? 안 닿네. 아예 안 닿네. 다 안 닿네. 그러면은 버프도 안 돼?
젠된다 젠된다 젠된다. 아 시계 막어. 어차피 죽일 거. 때리고 피하고 닿겠지 저거? 하나라도 소환했다가는 바로 손에 나니까 빠르게 이동시키겠습니다. 나는 기저씨. 그렇지. 굉장히 좋아 지금. 길도 하나 열려있고 무조건 나올 것 같다. 저 빨리 폭발시켜야지. 폭발됨으로 죽고 다른 애들 다 죽으면 그게 문제인데 뭐 그렇게 되겠어. 너무 많다 근데 저기. 수업했죠 하나. 법사 쪽 놀이네요. 저렇게 배분되는 게 오히려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그걸 막는다고? 저거 뚫어줘야 된다. 잠깐만 잠깐만. 저렇게 된다고? 이게 죽이자. 이거지? 된 거야? 아 이거 불로 터뜨려야 되나? 불로 터뜨리는 거야? 잠깐만 잠깐만 진짜야? 너무 한정돼 있잖아. 얘부터 죽여. 하나씩 해야 되나 그럼? 미궁처럼? 오간 것 같은데 이거는. 먹는 것 봐라. 아 죽겠다 이러다. 어 이거 이거 잠깐 이거 아니지 좀. 어 진짜 이렇게 되면 죽잖아 그냥. 아 진짜 이거네? 아 진짜 이거네? 다시 해야 되네. 아씨 하나씩 깨는 거네? 애초에 불을 넣을 수 있는 게 지금 법사밖에 없으니까 확실하게 하나씩이네? 하... 그래 가자 그럼. 장시간 적을 아웃시킬 수 있는 법사가 이제 주력인 것 같고 한라인부터 제압을 하겠습니다. 하나씩 저기다 불을 붙이면 적의 제압이 된다고? 나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원리가? 이렇게 돌아갈 거기 때문에 딱 여기다 손 대지 않을게요. 야, 그건 아니지. 빠르게 써주는 위주로 하고. 데미지 넣자? 잡긴 해야 되니까? 어, 둘 다 누웠어? 제압됐다. 아 위험하다 진짜 위험하다 이거. 젤 쏜다고? 어, 나야 좋지. 100% 아 이렇게?
굳이 이리로 갈 필요 없잖아. 절로 가도 되잖아. 사격이 안 되는 건 예상 못했는데. 됐어, 그 정도는 뭐 맞아줄만해. 여러분 전통 깨는 것까지 생각을 해봐야겠는데 한번. 절대 법선 죽으면 안 되고, 절대로 절대로. 원골이 너무 아프다. 야, 이거 너무 위험하다. 해야겠다. 4레벨 담즙 아웃. 그렇지, 계산대로. 죽을 만큼 위험하진 않다. 형사로. 그렇지, 4레벨 담즙 한번 봤더니 바로 꼬리를 내려버리는구만. 슬슬 올 것 같으니까. 에이, 너무 아프다. 각을 재야 되는데. 그렇지, 들어갔다. 전사는 무시하고 가도 되잖아, 이 정도 템 보면은. 법사 보면 되죠. 어디 그냥 똑같다. 그런 걸로, 아, 그런 걸로 죽으면 안 돼, 어. 죽으면 안, 진짜 죽으면 안 된다. 아, 그렇지. 타겟팅 자체가 안 됐네요. 무조건 이래야죠. 살라면은. 위태위태하다. 때려. 할 거 없어, 얘. 탱커 보내서 몸 대. 가. 아, 저거리서 안 맞겠지, 그치? 아, 구두수로 안 맞기 때문에, 그렇죠? 지들끼리 아주 신났죠? 수압 노려서 제압까지 하고, 닿냐? 안 돼. 아, 그냥 쓰자. 혹시 모르니까. 초소 태우고요. 잔인한 거 이런 거 보면. 죽었냐? 아, 죽었어요 이거? 언제 죽었대? 무난하게 이길 것 같은데? 뭐 한 놈 버나와봤자 여기서 뭐 어쩌겠어? 하나 나온다고. 야, 95%? 그렇지, 거의 죽어간다 얘도. 만화가 1번 쓰고 써도 써지나? 어, 17이지 써지네. 죽여 그럼. 아, 안 써지. 15죠? 15죠? 어, 안 써질 리가 있나. 봐봐, 풀렸네요. 법사는 뭐 죽어도 무난하니까 이제. 그렇지. 그렇지. 맞아. 이게 이렇게 쉬운 게스트 때 뭐 안 나와? 저승침 같은 거 아니네. 그냥 안 나오네 아예.
좋아. 가죽량. 상처 하나 입긴 했는데 법사 입었으면 무난하죠. 휴식하고요. 세이브하고. 야, 경험 진짜 많이 줬다 이번 거. 끝내주게 나왔는데? 직관 찍고 갈걸. 해적을 모두 처치하세요. 처치하고 가서 대화하는 거야? 뭐 그따위로 대화를 하냐 세상 사람들이. 딱 봐도 지금 함정이 넘치게 많은 거 같은데. 잠깐만, 저 길에 의미가 있을 건데?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또 기친 거 치고는 두 명에다가 세 명, 넷, 다섯, 여섯, 일곱. 저놈이 문제인 것 같고, 이거 크레인을 조종해서 길을 막는 것 같다. 느낌이 딱 그런 느낌 들지 않나요? 여기 이쪽에 적이 없는 거 보니까. 아, 그리고 크레인으로 이제 조종이 안 된다면 저 다리겠지. 유도를 한 다음에, 유도하는데도 설마 하나 죽고 막 그러나? 아니겠지. 왜 이렇게 범위가 좋냐? 그렇지. 가. 되냐? 아, 지금 델터는 아니야, 솔직히. 유도인 것 같고. 갑시다. 오네요. 야식. 칼 들고 오네? 뒷라인은 저기서 쏘는 거야? 야, 저기서 쏴진다고? 와, 대단하다. 제압을 해야지 일단. 아, 그건 아니죠. 그렇네. 원턴에서 갈 길을 정해주네. 역시. 넘겨. 이제 잡는데 이에 만화까지 쓸 필요가 있을까? 있다. 없을 것 같은데? 세상에. 저쪽 뒤에 있는 놈이 있고. 그렇지. 야, 적에 닿는다고? 어썸하네. 각기 다른 방향으로 해서 전부 보내겠습니다. 야, 이거 두 번 해야 돼? 저건 아니죠. Get away! Get away! 스디언. 상처는 안 입었고. 좋아, 좋아. 잡하고. 아, 야, 무슨 97%가 두 번 연속 실패해. 95% 네 번 연속 실패하는 건 이해하겠는데 97% 네 번 두 번 연속은 안 돼. 그건 아니야. 너무 이건 괴랄한 거 아닙니까, 확률? 날이 갈수록 좀 돌을 넘는 것 같아. 이제 열었고. 저길 존재 의미가 뭘까? 그래서 별로 안 쎄, 적은. 회복하고 뭐 끈질기긴 한데 이게 다다. 이게 첫타 마법이 안 써지면 되게 불편한 게, 2턴 안 써졌으니까 만화가 이 정도가 지금 회복되게 안 된 거거든요. 굉장히 불편하네요. 여기 먼저 가야겠는데. 아, 야, 무슨 4연속으로 한대. 97%가 야, 이거 아니잖아. 아무리 봐도 저거 아니잖아. 때려. 아, 이거 85% 두 번 연속 안 되고요. 이게 적당한 일인가?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일인 건가? 그걸 보니까 저기서 이제 이동하는 걸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안 되나 보다. 어떻게 이렇게 안 돼? 아, 하나도 안 맞았어. 97 세 번 안 맞고, 75 네 번인가 다섯 번 안 맞고.
그럴 수가 있어? 가능한 일이 현실적으로? 그렇지. 약간 전사를 이제 전선에서 뺀 게 약간 이제 아쉬운데. 저거 이번 선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야, 저렇게 아프다고? 그렇지. 죽어라 좀. 죽어. 죽어 좀 죽어. 아, 너무 끈질긴 거 아니야? 홍수들 쪽으로 가자. 전사는 굉장히 잘 버티기 때문에 먼저 보내서. 길은 왜 있는 거냐? 아주 부서지는 길인가 보다. 이게 색깔 이상하네. 그렇지, 정상이지. 드디어 정상 침착했고요. 살짝 위태위태하죠. 근데 마법 자체를 이제 힐에 돌려버리면은 잘 버티기 때문에. 법사가 상처야 다. 그냥 잘이나 해라. 20회복 무려. 아, 이 정도 맞는 거 상관없어. 뒤를 뒤를 쳐 뒤를. 그렇지. 야, 상처 저렇게 들어간다고 한 번에? 힐이나 하세요. 바로 작업 걸어줍니다, 다리에. 볼을 보니까 다리 작업 걸어야 돼. 분명히 저기 열릴 거야. 가서 다리를 조정을 하자. 다리 조정권을 뺏어오자. 전사죠. 피하고요. 이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확실히 늘었는데. 에이, 안 맞지. 저런 걸 맞추려 그래. 안 맞을 줄 몰랐어요, 사실. 안 맞는 게 신기한 거거든요. 그렇지. 너무 안정권이죠, 이렇게 가버리면. 완벽하게 안정권이지, 이러면. 한 번만 이동시켜줘도 거리상으로 저렇게 회전하면은 여기쯤에 안 맞겠지. 열어. 다음에 들어가서 압박하면 된다. 무조건 한 번만 돌리면 되니까 노리비는. 둘 다 보내겠습니다. 지금 두 명이고. 야, 이거 위험하다. 야, 뭐야. 우리 포기했어? 길을 줘야 되는데. 어차피 저거 회수해야 되는 건 맞거든요. 이쪽 길을 뚫어서라도. 아, 근데 저거 저렇게 되면은 좀 곤란하지. 이렇게 길을 막을 줄 몰랐지. 들어가서. 2000 뉴턴이었냐? 아, 나 검사인 줄 알았지. 얘는 노려 그냥. 솔직히 1대1 이기지. 썩 할텐데 선싸움 하면은. 그냥 진입하죠. 뭐 창자비가 잡을 거라고 믿습니다. 뭐냐 쟤. 저 같이 올라가면은 무너질라나? 딱 봐도 무너질 것 같은데? 색깔이? 물이 올라와서 저런 색깔이 나는 거 아닐 거 아니야. 힐러 없는 조합이고요. 아, 저거 이제 돌리자. 업사만 들어가도. 아, 이 전선 이거 너무 실력 없다. 솔직히 하나만 들어가면 되니까 나는. 들어와. 아, 얘도 이리로 가야겠다. 제가 훨씬 빠를 것 같은데? 질 것 같은데? 세한 것 봐라. 저기를 막네? 저기도 막아지는구나. 가봐. 한 번에 한 단계씩 가면은. 어야. 그렇지. 역시 할 때 하는 놈이야. 선물 줘야지. 할 때 한 놈인데.
그렇지. 안 간다. 얘 죽이고 간다. 둘 다 뭐 낙사한다. 아니, 상관없어. 법사가 있기 때문에. 뭐 하냐 쟤? 저것도 막아줘? 불때리네. 한 번에 한 번만 가지나 보다. 느낌이 딱 그거 그렇다. 알몸으로 있어. 화살 안 닿지 않나 저렇게 되면? 어 아닌가? 화살 동선 막아주고요 몸으로. 때려 그냥. 돌아갈 준비. 아 저기면은 밀리지 않나? 한번 각 잡으면은? 안 닿고 와봐. 닿냐? 안 닿고 힐은 안 닿고 밀리냐? 아 눌려있는 게 다야? 아 그럼 문제 없지. 투 이지 썸 유도하고 뭐 싸면 된다. 아 저기까지 갈 필요가 없었구나. 좋아 썸했죠. 가서 아 내가 또 멍청하게 했다 어떡하냐. 그래서 안 될 거라고 생각해. 이쪽으로 돌려야지. 아, 돌리고 돌입 일어나고. 그렇지 돌이마 가자. 자, 무조건 이번 턴에 끝나죠. 100%죠 아 뭐니 이 저주받은 사거리 뭐니. 아 아이 뭐니 이거. 아이 뭐니 이거. 아 열심히 때려. 그래서 어차피 이번 턴에 끝나는 거 맞아. 좋아 뭐야 끝났잖아. 죽였잖아 뭐야. What do you want? The venom? Take it. Where do we find Miramis? Miramis? I don't know any. An alchemist. White hair. Your employer. 아, 벌써 두 시간 넘었네요. All I know is that she pays well. She lives in Azara, but don't ask me where. 좋아. 오늘 뭔가 깔끔했던 것 같아. 75. 그렇지. 많이 좋네. 여기까지만 찍을까? Back to the camp. 표식을 취했고요. 그냥 가면 좀 아쉽지. 찍을 거 찍어야지. 직관 어딨어? 직관 찍어주고요. 저장하고 어디 보자. 솔직히 별로 없는데? 어. 체력 정도밖에 없는 것 같은데 당장 줄 거는? 뭐 이거 데미지 올라간 힘 기다리자 그러면은. 인력 기다리고 얘는 이제 지성 같은 거 올려주면 될 것 같은데. 지성 최대 레벨. 야 최대 레벨 얘도 그럼 완력으로 가야지. 카리스마 15 지성 15 지성 15 주문 쓸 거 있나? 원폭? 마비? 아 마비는 담즙 있는데 마비 쓰지 말자. 굳이 주자면 얘를 줘야지. 야 이거 상처도 배분이 예뻐요. 얘까지 가서 잡아먹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고요. 자 다음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바로 저장해. 저장 끝에서 저장하자. 저장하고 내일 봬요. 아 내일 뵈요란다. 아 1시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뿅.